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의 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진혁 씨 요즘 쌀쌀한 날의 연속이에요. 벌써 그럼요.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옷차림도 이제 일교차에 맞게 좀 더 두툼하게 좀 입어야 할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너무 멋부리다가 좀 춥게 입으셨네. 패셔니스타는 얇게 입어야 된다고요. 스타까지 되세요? 그럼요. 여름엔 덥게 입고 또 겨울엔 춥게 입고 또 저는 커피도 얼죽아만 마시거든요. 그래요? 젊은 세대잖아요. 젊긴 젊다. 네. 이렇게 슬슬 연말이 다가오니까 몸도 좀 춥지만 저는 마음까지 좀 추워지는 것 같아요. 띠로리.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추워질 겨를이 없도록 쉴 틈 없이 일해보자고요. 네, 오늘도 과거여행 떠날 준비 되셨죠? 그럼요. 네,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미국의 무인 우주 관측선 보이저 1호는 지난 1977년 9월에 발사됐습니다. 무게 722kg의 신면으로 이루어진 몸체와 주발 모양의 안테나를 자랑하는 보이저 1호는 앞서 발사된 보이저 2호보다 먼저 수많은 행성을 지나면서 지구의 자료와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름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맞아요. 보이저 2호가 먼저 발사됐잖아요. 네. 보이저 1호가 더 빠른 경로로 목성과 토성에 도달했거든요. 발사 이후 1980년 11월 12일 보이저 1호는 역사상 최초로 토성 약 12만 4,200km까지 접근해 근접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보이저 1호와 2호가 보내온 자료를 종합해서 토성의 8개 위성을 새로 발견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발견은 삼중으로 알고 있던 토성의 고리가 실제로는 수많은 가는 띠로 구성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인류가 닿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 토성에 한 발 더 나아간 계기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현재 보이저 1호는 인류가 만든 물체 중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태양계 밖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보이저 1호는 임무 기간 동안 목성과 토성 등 그동안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던 행성에 대한 여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태양계 생성의 신비를 푸는 열쇠를 얻어내는데 큰 몫을 차지했는데요. 이렇게 완벽한 임무를 수행한 보이저 1호는 1989년 8월 명왕성 궤도를 벗어나 태양계 밖의 외계를 향해 날아가며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갔습니다. 그럼 이번엔 1929년으로 가볼까요? 할리우드에서 홀연히 모나코 왕국의 백조로 날아간 그녀, 바로 그레이스 켈리인데요. 1929년 11월 12일, 미국의 영화배우이자 모나코의 궁비였던 그레이스 켈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1953년 영화계에 데뷔한 이래 컨트리걸 등 여러 편의 작품에 출연했는데요. 그녀는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수상해 연기력을 입증하기도 했고, 뛰어난 패션 감각과 우아한 자태로 당대 연예계 최고 스타로 군림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 활동한 인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명성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활동 시기에는 정말 인기가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배우로 탄탄한 길을 걷던 그녀는 결혼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데요. 당시 모나코 왕실과 관련 있던 선박왕 오나시스는 모나코의 공, 레니의 3세와 관광산업을 논의하던 중 할리우드 스타와의 결혼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들어간 결혼이었네요. 그런 셈이죠. 당시 모나코는 관광산업이 주된 자금줄이었고 또 후계 문제도 있었다고 해요. 그레이스 켈리와 결혼하면 세계 홍보 효과도 누리고 또 후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그 오나시스도 제클린 네. 케네디와 결혼한 배경이 좀 비슷하잖아요. 영화 나는 결백하다를 끝으로 모나코의 화보 촬영을 떠난 그녀는 모나코의 공 레니에 3세의 초대를 받게 되는데요. 이후 레니에 3세는 12캐럿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는 등 지속적인 구애를 펼쳤고 켈리가 받아들이면서 불과 데뷔 5년 만에 영화계에서 화려한 은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1956년 4월 18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그레이스 켈리와 레니에 3세는
무려 일주일 일정으로 세기의 결혼식을 치르며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야, 결혼을 결혼 주간이었네요, 아예. 그러니까 네. 일주일 동안. 아, 이때 웨딩 드레스가 굉장한 화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레이스 켈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패션의 아이콘이라고 했잖아요. 당시 입었던 웨딩 드레스는 많은 여성들의 로망일 뿐만 아니라 연예인 또 왕족 같은 셀럽들도 그레이스 켈리의 웨딩 드레스를 따라 입었다고 해요. 연기 생활을 접었던 켈리에게 히치콕 감독은 1962년 또다시 영화 출연을 제안했지만 모나코 궁비로서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모나코 언론과 국민들이 반대하고 나서 출연 계획은 무산됐는데요. 이후 1982년 그녀는 52의 나이에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배우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인기를 누렸던 그레이스 켈리. 비록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월 12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82년에는 폴란드의 자유노조 지도자 레흐 바웬사가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갇혔던 건가요? 당시 폴란드 자유노조는 노조의 자율적인 운영과 탈소련 정책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때 베르젤스키 장군이 이끄는 폴란드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바웬사를 구속했던 거예요. 석방 이후 바웬사는 노조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1990년 폴란드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1983년에는 레이건 미국 대통령 내외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처음 DMZ를 방문했던 미국 대통령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당시 레이건의 방안으로 한미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안보 위협을 상당 부분 완화시켰다. 이런 평을 받고 있죠. 또 2001년에는 미국 여객기 추락 사고로 260명이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260명이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건가요? 맞아요. 당시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이륙한 지 4분 만에 공항에서 8km 떨어진 뉴욕 퀸스 지역에 추락하면서 큰 사고로 번졌는데요. 당시 9.11 테러 참사 두 달 만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더 충격이 컸어요. 그럼 테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사고사로 판명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 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